Times. 네, 내쉬 기타입니다. 네, 오랜만에 내쉬 기타 쳐봅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내쉬입니다. 거기다가 험싱싱입니다. 네, 네, 그렇죠. 내쉬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가격이, 기타 가격이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가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타 뭐 그 가격 정도면 이거 살 수 있지라는 그런 이미지들이 이미 완전히 다 박살이 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보면은 그 팬더 커스텀샵의 가격들이 있잖아요. 뭐 레일링 많이 된 그런 좀 어떻게 우리가 되게 선호하는 그런 연도들, 뭐 57이라든가 6이라든가 63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이 사실 옛날에 보면은 400만 원대, 비싸면 500만 그죠? 원대 이런 느낌의 이미지였는데 이게 언젠가부터 600, 700, 800 뭐 이렇게 되니까 뭐 점점점 가다울 수 없는 영역까지 가버린 거잖아요. 이게 이제 MBS 가격으로 가버렸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MBS는 사실 이제 뭐 빈티지 리슈 아 빈티지 오리지널 기타의 가격으로 갖고 맞아요. 빈티지 오리지널 기타 가격은 이제 정말 잡을 수 없는 맞아요. 그 지금 제가 빈티지 오리지널 기타 가격을 꽤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보고 있었죠. 추적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정말 달별로 가격이 오르더니 그 예를 들면은 이제 6위로만 기준을 잡을게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빈티지 기타 중에서 6위를 찾으시는 6위 63 찾으시는 분이 많으니까 왜냐하면 그때까지가 이제 그 이 팬더 스트라토캐스터에서 이제 가질 수 있는 이제 로즈우드 지판에서 여러분들이 찾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게 1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원래 한 2천만 원 후반대도 좀 보였거든요. 일본 기준에서 완전 풀 오리지널 했을 때 이제는 뭐 다 에스크입니다. 안 적혀있어요. 시가 네. 시가 물어보라. 그렇죠. 시가죠. 일단 와서 물어봐라. 그리고 제가 거기 갔어요 또. 쳐보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일본 악기점 가서 웬만해서 그런 경우를 처음 봤는데 일본 악기점은 다 쳐보게 해요? 다 쳐보게 해줘요. 뭐 그게 아무리 오래됐던 심지어 오리지널 오구도 쳐보게 해줄게. 근데 이제 그건 해야죠. 이제 뭐 파손돼 그거 같은 경우 너무 비싸니까 억대니까. 근데 이제 뭐 각서 쓰고 이제 오천 오미즈 이제 가가지고 모든 악기점 들어가면은 상태가 좋든 안 좋든 간에 빈티지 기타가 한 대씩 꼭 있습니다. 네, 뭐 근데 다 쳐보게 해줘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이제 간 데는 이제 스트라토 크레이지라는 이제 아키하바라 옆에 있는 동네인데 거기는 진짜 빈티지 기타밖에 취급 안 한대인데 거기는 살 거 아니면은 못 쳐주게 해주겠다. 근데 약간 저를 싫어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뭐 그냥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고. 네. 아 이거 전시해 놓은 건 좀 있어요?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게 거의 뭐 저기 저희 버집 2층 매장만큼 빈티지 기타가 있습니다. 아 많이 해놨구나.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타가 말도 안 되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뭐 조금만 MBS거나 아니면 뭐 조금 유명한 사람이요 탐 머피가 건드리는 거 뭐 이랬다 하면 그냥 뭐 그냥 바로 천만 원 위로 가버리니까 이거 기타를 뭐 좋은 기타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이 와중에 내쉬는 그 300만 원대 후반 400만 원대 초반 이 가격대를 그래도 꽤 지금 오랫동안 잘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팬더가 가격만 미친 듯이 오르기 전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가격이 아니라고 아니요, 네. 느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느껴지는 어떻게 보면 내쉬의 재발견인 시즌이에요 지금. 네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쉬 기타 어떠냐고 실제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는데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쉬의 오늘 험싱싱 모델 406만원짜리 네. 이것도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했죠. 됩니다. 57이 지금 보면은 두 개를 했었는데 2020년 9월에 했던 게 헤비 에이지드 SO7 헤비 에이지드 이 모델이 399만 8천원 그러니까 지금 406만원이잖아요 그냥 가격이 그냥 거기 그 언저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때 선생님이랑 저랑 했는데 내쉬 에릭 클랩튼 시그니처 저는 직관적 빈티지 직빈 이렇게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스쿼드로 돌렸을 때는 올해 1월에 했어요 SO7 미디엄 에이지드 오늘은 미디엄 에이지드 같은 거죠 1월에 했을 때 오션 터커즈 메탈릭 오버 3톤 선버스트에서 서프 그린으로 이제 색상이 바뀐 모델을 네. 했었는데 83점이 나왔어요. 굉장히 높은 점수. 기타 생김새와 사운드가 똑같습니다. 근본 있는 빈티지 근빈. 근빈.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300만원대 후반 394, 399, 그 다음에 406이니까 가격이 그렇게까지 지금 차이가 많이 안 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가격대에서 우리가 뭐 원하는 어떤 그런 빈티지한 팬더류의 사운드가 잘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이거는 옛날에는 아니었으나 지금은 가성비의 영역으로 이제는
볼 수가 있는 정도의 가격대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게 400만 원이 싼 가격은 아닙니다만, 아, 그렇죠. 네. 다른 이제 가격 그 기타들의 가격 상승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혜택을 지금 수혜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험싱싱 모델이에요. 험싱싱. 네. 또 이제 범용성이 또 확보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더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했었던 SO7 두 개는 다 이제 롤러 픽업 세 개씩 네. 장착이 되어 있는 싱싱싱 모델들이었는데 오늘 이제 험싱싱이라는 거에서 이제 가격 차이가 좀 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롤라 SSH 조합에 네, 미디엄 에이지드 소닉 블루 시리얼 넘버 SAM59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항상 이게 이제 그 내슈의 특징이죠. 네, 여기 곧. 헤드에다가 희한하게 써 놓은 거. 406만 원이에요.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3.65kg, 두께는 44+1mm, 12프레트 뜰레는 78mm입니다. 바디 엘더. 네, 넥은 메이플 C쉐입 넥이고요. 클러슨 타입의 헤드 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헤드 너트는 터스크 41.3mm 너비고요. 이거는 이제 메이플이 통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가운데가 굉장히 뭐 미디엄 에이지드 정도가 아니고 거의 넥만 보면은 헤비 에이지드 같은 느낌이 들 그렇습니다. 만큼 많이 까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판공률 반지름 254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6105 프렛에 21프렛이고요. 픽업은 롤라의 험싱싱. 컨트롤은 원볼륨 투톤, 5웨이 픽업 셀렉터, 싱크로나이즈 트레몰로 브릿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스펙 그대로입니다. 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 앰프고요. 험버커 네. 기대되네요. 넥감이 예술입니다. 그렇죠. 넥감이 진짜 좋아요. 연주감이 좋아요. 샤벨 듣다 이거 들으니까 잭잭 들꽂힌 것 같아. 아, 출력 차이가. 좋다. 미들 픽업이 참 좋다 이거. 아이고 짭짤해라. 마셔고요. 네. 야, 우리가 원하는 딱 빈티지 기타 그 소리잖아요. 네. 너무 좋네요. 말랑말랑해. 미들. 아우. 아우. 제가 마샬 앰프 게인에 대고 리듬 기타를 메인 그 매크로로 치는 게 생각보다 하더라도 되게 짧게 가져가죠. 맞아. 근데 진짜 기분 좋네요. 예, 네, 기분 좋게 들리죠. 그리고 요즘 약간 이런 것도 생긴 것 같아요. 그 이런 스트랭류가 팬더에서는 웬만하면 좋게 들립니다. 웬만하면 좋게 들리는데 이 마샬 앰프에서도 좋게 들리면은 얘는 밸런스가 정말 진짜 정말 잘 뽑힌 거예요. 네. 이게 여기서 들으면은 귀 쏘는 짹짹거리는 게 예. 되게 거슬리게 들릴 때가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네요.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기분 좋아요, 사운드. 먹기 편하게 가시 싹 발라놓은 네. 순살 빈티지야. 네.
그렇잖아. 딱 그 느낌이죠. 순살 빈티지. 순살 빈티지. 요즘 저기 고등어 팩에 제가 그렇게 순살로 나오잖아. 하나도 없는 잔뼈까지 다 발라내요. 다 발라내요. 그 느낌이야 지금. 맞아요. 어이. 이런 거까지도 또... 되게 듣기 좋겠네. 제가 뭐 여기까지 지금 다 들어봤거든요. 제가 지금 사실 이거 들으니까 뭐 생각이 나냐면 제가 그 팬더 MBS를 이제 63 모델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렉 패슬러라는 이제 빌더가 만든 모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본의 아니게 그 준영 씨, 박준영 씨도 네네. 그렉 패슬러 모델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지금도 쓰고 있고 저는 이제 좀 쓰다가 아 로즈우드는 역시 좀 내 타입은 아닌데 저는 좀 방출을 했는데 저는 이제 다음에 메이플렉이 좀 좋은 걸 만나고 싶다 해서 이제 잠시 좀 팬더랑 이별한 상황인데 그 그렉 패슬러 그 빌더 스타일이 보면은 되게 빈티지하게 만드는데 넥을 좀 일자로 쫙 뻗게 만들어서 그 현대적으로 좀 치는 플레이어들한테도 좀 좁게 접근하고 있고 그리고 그 그렉 패슬러가 보니까 이제 존 메이어 거를 좀 블랙온 만들 때 되게 그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그 조금 더 이 팬더가 이 굴곡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줄높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불편함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쫙 뻗게 만들어서 하는 그런 질감이 있는데 그런 거 플러스 이 픽업에서 이제 나무 울렸을 때 이렇게 착 이렇게 편안하게 버터 뻗쳐가는 느낌이 이제 마스터빌드 그랩 패슬러의 기타랑 좀 그렇군요.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약간 네. 그렇습니다. 지팡을 반지름도 사실 보면은 우리 뭐 7.25, 9.5 보통 이렇게 쓰는데 얘는 그거보다 약간 더 빤빤하게 하는데 10이에요. 10. 아, 그러니까 10. 보통 우리가 그 팬더에서 잡는 것보다 약간은 더 모던한 느낌.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저는 이제 수치화는 잘 모르니까 네네네. 근데 느낌이 거의 일자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메이킹 해볼게요. 감이 없지? 요런 기타 칠 때는 좀 암을 좀 다음번에 꽂고 하겠습니다. 버추얼 암잉. 아주 밸런스가 너무 좋게 들어와 있고 훌륭합니다. 백킹도 한번 기대되네요. 만약에 너무 좋은데요? 진짜 밸런스 너무 좋아. 지금 험버커고요. 좋다 이거. 아니, 이미 시원하네.
좋다 이거. 아니 어, 저는 딱 느끼는 게 최근에 어. 우리 이제 뭐 가격대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봄용 기타들을 좀 그래도 버집에서 하고 있잖아요. 귀가 제일 안 아프네요. 어, 맞아요. 어, 진짜. 귀가 하나도 안 아프고 들릴 거 다 들리고 되게 어, 멜로우하네요. 요즘 이제 그 엔데믹 시대에 네. 공연을 하러 이제 많이 다니는데 요 소리 나게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야, 이 소리 나게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꼽자마자 이 소리네. 아, 그리고 심지어 이거 모든 기타리스트들이 다 공감할 건데 공연장 가서 예를 들어서 마샬 앰프 있으면 트레블부터 깎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너무 쏴서 트레블 깎고 프리센스 다 깎아버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다 오음. 네. 지금 오예요. 프리센스도 네. 지금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저 상황에 세팅해 놓고 여기서 온갖 빈티지 기타를 다 쳐봤잖아. 근데 네. 보면은 그 쫙쫙쫙 그 빡빡 이 소리 있잖아. 예. 정말 가시로 이렇게 예. 콕콕콕 찌르는 거 같은 소리. 여기에 드는 예. 소리. 근데 그게 지금 없으니까 정말 마음이 편한 빈티지입니다. 진짜로. 지금 클린에 놓고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들릴 게 들린다는 은총씨 말이 뭐냐면 그 하이의 맛이 다 살아있어요. 예. 근데 이게 거슬리는 영역이 예. 없이 필요한 화에만 살아있다라는 거.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치면 벌써 깨깨깨깨깨. 이 내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오리지널리티를 중시하는 분들은 그 깨깨깨 소리가 있어야 편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 이분들은 이거 들으면 야 뭐 다 날아갔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야 이럴 수 있죠. 정말 필요한 사운드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렇게 정리정돈 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취향 차이의 영역일 순 있으나 어쨌든 밸런스 감각으로서는 정말 뛰어난 기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은총 씨 연주 듣고 와서 마저 네.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아 좋아요. 시원 사운드도 너무 좋고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계속 놀래네요. 아 이건 한 줄평 아까 제가 드린 말로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운드를 이렇게 맞추십시오. 이렇게. 아 좋아요. 아 좋습니다. 아, 좋은 아주 좋은 저것이네요. 저시네요. 저시겠네요. 저는 갑자기 그 김구라님 생각납니다. 야 아 너 좋다. 아, 너 좋다. 너 좋다. 아, 너 좋아. 와. 좋아. 아, 좋아. 아, 알겠습니다. 야, 너 좋다. 이걸 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한 줄평으로 갈게요. 잔가시까지 발라낸 순살 빈티지 네. 드리겠습니다. 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큰일 나 되고. 자, 선생님 사운드 37, 네.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7이요. 선생님이 87이요? 네. 아, 내가 87이야? 네, 은총씨 사운드 37, 가성비 18,
편의성 19, 디자인 18, 총점 92점. 자, 최초로 총점이 90점 넘는 기타가 나왔어요. 와, 이 기타는 정말 네. 어, 그 저한테는 그래요. 진짜. 저 사운드 36,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6점. 어, 박인우가 그 형도 높아요. 높아. 굉장히 높아요. 80 평균 점수 88.33입니다. 자, 스쿼드 1위가 오랜만에 달아졌습니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라리 바실리오가 87.67로 1위였는데? 그때도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때 라리 바실리오는 디자인에서 거의 씹어 먹었단 예, 말이에요. 20점 근데 예, 오늘은 디자인 쪽이 아니고 이제 그 SCU에서 지금 장난 아니게 나와서 88.33 거의 90점에 가까운 점수. 사실 우리가 이 스쿼드를 하면서 과연 평균이 90점이 넘는 기타가 과연 나올 것인가에 대한 그 의구심이 늘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야금야금 90에 가장 가까이 간 기타로 지금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88.33. 사실 이 기타가 좀 몇 가지 요소가 혜택을 본 것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형께서 말씀하신 인우 형께서 말씀하신 요즘 기타의 가격 상승 그리고 이제 본명 기타 뭐 하이엔드 기타라고 이제 커스텀 기타죠. 그러니까 이런 기타를 요 가격대에 좀 사기 힘들어진 것들 그리고 두 번째가 험싱싱이라는 것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귀 안 찌르고 험싱싱인데 제가 좀 이건 개인적으로 좀 녹해 준 이유가 뭐냐면 그 고출력 픽업보다는 좀 저출력 픽업에서 나오는 되게 그 따뜻한 소리 근데 그게 모던한 사운드까지 다 받쳐주고 그렇죠. 범용성 네 그리고 진정한 범용성이 된 게 EMP 저 EMP 아프지 않게 그렇습니다. 들린다는 거. 그래서 지금 그 은총 씨가 말씀하셨던 포인트에서 이게 요즘 같은 시절이 아니었으면은 가성비가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맞아요. 지금 좀 혜택을 본 게 있어서 가성비가 평소 같았으면 이거보다 1, 2점 낮았을 것이고 더 낮았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네. 그리고 편의성의 측면에서는 오늘 또 워낙에 이 험싱싱 조합이 좋고 이게 네. 사운드가 잘 나와서 평소에 그 내쉬 기타가 받았던 것보다 편의성도 지금 거의 2점 정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C랑 U가 평소보다 좀 한 2점씩 이렇게 뻥튀기가 됐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으면 아마 1위 타랑까지는 힘들었을 것이다. 힘들었을 것이다. 여기서 평균으로 한 2점만 내려간다고 치더라도 86점대면 이미 라리 바실리오 밑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뭔가 시기적으로 그 물가 상승에 지금 뭐 이런 혜택까지 봐서 88.33이라는 정말 신화적인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쁘잖아요. 네, 스쿼드 정식 출범을 한 지 1년 6개월 만에 네, 88점 정말 높은 점수의 기여가 나왔습니다. 아 근데 38.33. 오래 걸렸네요. 네 오래 걸렸어요. 뭐 중간에 한번 나올 법도 한데 네 그렇죠. 그 네. 다음에 63을 할 건데 저 로즈우드로 할 건데 저건 얼마나 올려나? 아 모르겠어요.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근데 또 이게 뭐 무조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로즈우드에다가 뭐 헤비랠리기고 이러니까 점수가 더 잘 나올 여지는 있습니다만 이 점수가 이렇게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다음 시간에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엄청난 점수를 받았던 SO7 험싱싱 미디엄 에이지드 소닉 블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선생님의 프로파일링과 함께 아하. 헤비 에이지드 소닉 블루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63입니다.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요거 사가시는 분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진짜. 진짜로.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저희 큰일 납니다. 기어 타임스.